그리고 이제 문제집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제집 들어가고 여름 휴가가 다가와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여기서 판매하잖아요. 네. 문제집은 제가 쓴거 아니에요. 자, 189페이지 집 밖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이죠. 일단 구분 소유권 해가지고 아우 나와 있는데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려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행위만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집합 건물이 뭐가 되냐면 성립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록을 해야 집합 건물이 성립한다. X.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신축 건물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잖아도 독립성과 구분 소유 행위만 있으면 집합 건물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요. 교재 보시면은 2번에서 상가 점포의 구분 소유가 나오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그 여기 샤크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쇼핑센터 같은 거 이렇게 분양할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층 전체가 뻥 뚫려 있어요, 그죠? 분양할 때는. 그래서 바닥에 뭐든 이렇게 주차장처럼 이렇게 선만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점포가 나뉘는 건 나중에 뭐예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각각의 점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분양을 했냐면 전세권 등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유 지분 등기를 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과거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뭐 건물 표지를 이렇게 금잘 긋고 번호 표지를 글씨 어떻게 잘 쓰면 그것만으로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라고 개정을 한 내용이 또 오래됐어요. 가입해요. 이거 절대로 안 내.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1000제곱미터인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뭐가 없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집합 건물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분양자의 담보 책임에 가지고 1번, 2번, 3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런 젠장을 중요한 게안 나와 있네. 교재에 나와 있는 건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아, 좀 메모 좀 하죠. 일단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누가 부담하냐면 분양자가 부담을 합니다. 누가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만 우리 법을 또 개정한 거죠. 분양자가 망하면 시공자가 그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세요? 분양자만 담보 책임 부담한다. X. 시공자는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X.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뭐 하면요? 망하면 누가 부담해요? 시공자가 분양한다. 그 다음에 기간인데요. 기간은 뭐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원칙만 10년이에요. 10년인데 요 기간에 관한 기산점이 시험에 잘 나와요. 시작점.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이라면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임도 받은 때부터 10년이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입니다.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다.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에 관한 기산점을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먼저 X를 만드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공용 부분이죠. 일단 공용 부분에서는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4번과 5번과 6번이죠. 일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다. 따라서 분할할 수 없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또 지분만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번 해가지고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우측에 메뉴 보시면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대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통상의 지표거리 가반수의 찬성만으로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측 하단의 13번이죠. 체납관리비입니다. 체납관리비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승계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가 되고요. 전유 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는다. 박스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 대지사용권에서 넘겨보시면 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구분소유자 갖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192페이지 오시면 일체성이거든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1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가리 2번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하지 못해요?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뭐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양걸 5번입니다.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의다. 그러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을 금하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권을 취득한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 가입표입니다. 이거는 공시법에서나 나올 내용이지 집합건물법에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6개서 관리단이 나오는데 개념은 뭐죠? 구분 소유자의 모임, 집주인들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194페이지 오시면 1번 관리단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소집행위 같은 것이 필요가 없고요. 2번 관리단의 법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새로 이사오는 사람도 관리단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7. 관리인 구분소유자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양가리 1번의 1번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제 눈에 안 보이지? 선임과 해임해가지고 옆에다가 화살 삐죽해가지고 구분 소유자 필요 가입표죠. 다시 말하면 관리는 뭐일 필요 없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선임 의무가 부과되고요. 관리는 뭘 필요 없습니까? 구분소유자 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규약인데 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괄이 2번이죠.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는 다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 9번 구분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양가로서 3번이죠. 자 원칙적으로 점유자, 세입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고요. 관리단 집회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95페이지 그 밑에다가 좀 메모하자고요.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에서 나오는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입자를 말하잖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은 점유자 세입자는 뭐가 없습니까? 의결권이 없고요. 뭐만 있습니까? 의견 진술권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금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다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점유자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단 집회가 어떤 관리단 집회냐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예요. 그때는 누가 구분소유자 의결권 행사합니까? 세입자가, 점유자가 구분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는 누가 의결권 행사합니까? 세입자, 점유자가 의결권 행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 해가지고 임시관리된 소집을 요구할 때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9 해가지고 의결사항은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냐면 의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0 보시기 바라고 11번 해가지고 의결 형조수 정지되어 있죠. 4번의 3산짜리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12번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도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번이죠. 13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는 관리단 집회가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단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뭐로 하면요? 서면으로 하면은 그냥 의결을 먼저 한 곳으로 모아준다는 걸 간주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는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소집해야 됩니다. 다만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뭐로 대체할 수 있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구분소유자 의무와 의문 위반죄 등 조치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좌측에 나와 있는 의결 정족수만 신경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건축이 나오죠. 재건축 들어가기 전 하나만 좀 적자고요. 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관리위원회는 뭐냐면 관리인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하기 위한 기관을 우리가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첫째, 임의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없을 수도 있다. 필수기관이 아니라는 점. 세 번째,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관리인은 뭘 필요가 없었죠?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역으로 말하면 5분의 1 미만이 반대라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예정,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어도 재건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5분의 4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고요. 그럼 반대자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서면으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최고를 하게 되고요. 이 최고를 받으면 반대자는 2월 내에 회신을 해야 되는데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최고 절차에 거쳐서 확정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되면 그때는 세 번째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서 재건축을 시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상당한 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매도를 청구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20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이 나오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자간 명의 신탁, 3자간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유효한 명의 신탁에서 총 4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교재도 참 잘 되어 있네요. 자, 이 계약 명의 신탁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래요? 사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양자가 명의 신탁 또는 이자가 명의 신탁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아주 연습은 해야 돼요.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주면 갑을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은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갖지를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죠. 3자간 명의신탁.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서 을과 짜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뭐죠?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물론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 매도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물론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유의한 것이 뭐냐면 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대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상태므로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계약 명의 신탁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요. 을 스스로가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매도인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임하면서 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끝이죠. 요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 썼었는데 누가 소유자인지 여부죠. 양자간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예요? 갑. 삼자간 명의신탁은 누구 겁니까? 병. 매도 있고 계약 명의신탁은 누구 거죠? 수탁자일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다르고요. 결국은 왜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은 부부간의 종중 재산에 대해서 종교 대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을 뭐 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부부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부부고요. 부부인데 갑과 을이 만나서 부부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처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합니다. 그럼 누구 거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인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게 결론이고 따라서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가 등장인물이죠? 갑과 을이 등장인물은 뭐죠? 갑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병이나 정이 등장하게 되면 을이 소유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게 문제가 풀려요. 연습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을이요 여자친구였어요. 그래도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근데 둘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부부가 되죠. 이때는 혼인하는 순간 명의신탁 약정도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등기도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왜냐하면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니까요. 조심할 것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뭐는 없냐면 소급표는 없다. 그래서 혼인한 때부터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최근에 아주 핫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 203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양가로 1번에서 1에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뭐죠? 적용이 된다. 2번 다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3번이죠.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요. 넘겨서 4번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자, 첫째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되고요. 두 번째 저당권, 질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땐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네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 그 다음 204페이지 오시면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가 나오고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이 나오죠. 그 가등기 담보권 성질 옆에다가 메모 하나면 끝나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저당권과 동일 이렇게 적으면 되죠. 가등기 담보라 매도담보, 양도담보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당권하고 똑같다. 따라서 경매권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고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으면 뭘로 바꾸시면 돼요? 저당권을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된다. 205페이지 오시면 가등기 담보 설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청산 절차가 나오죠. 정리를 해보죠. 자, 권리 취득에 한 실행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첫째 실행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행 통지하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됩니까? 두 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요 두 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두 달 기다렸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그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청산금을 지급할 때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겨우 받게 돼요.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겨우 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고요. 그리고 이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교재 보시다시피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복잡할수록 뭐부터 기억하는 거죠? 뼈대부터 기억하셔야죠. 자, 변제기 후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한다.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죠? 살 붙이는 겁니다. 자, 실행통지를 할 때요.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 거실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청산금이 됩니다. 왜 자신이 받을 돈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냐면요. 가등기 담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이죠? 소멸되기 때문이다.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 그 사람한테 뭐죠?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받을 돈과 그 사람에게 줄 돈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뭐가 되는 거죠? 청산금이 되는 거다. 그다음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주관적이고도 적이고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객관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대충 내가 봤으니까 뭐 2억 정도라더라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행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하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이러한 통지를 받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수액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툴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느냐? 다툴 수는 없고 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오시면 6번 해가지고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 소청권인데 추가를 하나만 더 정리해보죠. 자 이건 뭐냐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등기 담보법은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때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채무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느냐?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만 갚으면 되는데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양도담보가 나오는데 일단 1번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 가입표입니다. 읽지도 마세요. 이런 거. 아우 이 양반은 이게 뭔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가입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가담법이 시험법이지 가담법이 아닌 건 시험법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인데 요거는요.
무슨 말이에요?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다. 왜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본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끝. 이 정도죠. 자, 이렇게 요약하기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디로 합니까? 문제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